네, 세븐나이처트 이게 얼마 만이죠? 센 IP 10주년 기념 신규 복귀 가이드 공략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우선 육성 우선순위와 업데이트, 이벤트 모든 것들 총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신규 복귀하실 생각이 있으면 지금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사장이 미쳤습니다. 자, 우선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는 대규모 업데이트, 이벤트 보상 정리. 두 번째는 신화용 선택과 육성 우선순위. 세 번째는 필수 육성 전설 플러스 영웅, 네 번째는 신화폐 종류별 사용처, 마지막은 장비와 보석 우선순위 선택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보죠. 업데이트랑 이벤트 정리. 첫 번째는 신규 신화 영웅 손오공이 출시됐습니다. 신화 등급의 방어형인데 스킬이 굉장히 복잡한데 요약을 해보면 방어형 서포터형 느낌의 영웅으로 아군 전체 생존과 적군 진영 붕괴시키고 그리고 분신을 소환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전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결투장의 공대, 방대 쪽에서 핵심 서포터로 활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설 플러스 캐릭터 돌파 시스템이 나왔는데 돌파 영웅으로는 연불 루디랑 전불 세인 알고 계시죠? 레벨이 60에서 66까지 올릴 수가 있고 캐릭터 뒤에 있는 이 특별 형상과 모든 스킬이 강화가 되는데 추가 효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1돌파 시 추가 효과, 3돌파 시 추가 효과, 신화 영웅들처럼 고유 능력도 생겨서 신화급 성능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디 같은 경우 원래 핵압 능력이었죠. 이 부분이 좀더 강화된 느낌이고 세인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부분이랑 생존을 조금 메꿀 수 있는데 돌파가 지금 막 나온 컨텐츠이기 때문에 진행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사실 좋은 점은 지금 시작하는 유저나 기존 유저나 지금 조건은 동일합니다. 돌파를 할수 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복귀 점핑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뭐 야차를 줬었는데 야차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새로운 점핑으로 신화 레이첼 60레벨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각종 재화와 장비, 보석, 신화 영웅석 파편, 접속과 동시에 점핑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간단한 미션으로 단계별 모든 보상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레이첼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PVE에서 핵심 딜러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비, 복귀 유저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캐릭터입니다. 진입장벽도 굉장히 많이 내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역대급 카니발 이벤트입니다. 모든 유저에게 신화폐 소환권을 최종 보상으로 주고 엄청난 허들이 없어지는 부분이죠. 팩 같은 경우 어떤 패시 나오든 PVE, PVP의 핵심 패스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미션이랑 뭐 플러스 알파 보상으로 역대급 해자 이벤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 출석 이벤트, 영웅 소환 티켓, 문스톤, 돌파석 등을 모두 얻을 수 있는데 3주에 걸쳐서 조금씩 주고요. 해당 재화들로 신캐 뽑고 돌파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상 요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텝업 뽑기 확률 이벤트.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신화 영웅들의 스텝업 소환 확률이 두 배가 올라가고 획득이 쉬워집니다. 신화 에이스부터 신화 바네사까지는 영혼속 파편으로 매주 조금씩 레벨업도 가능하니까 조건 없이 또 60레벨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신화 영웅 선택해서 뽑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음 두 번째는 신화 영웅 선택과 육성 우선순위입니다. 순서로는 바네사 명암, 아일린 명암, 연이 50, 혹은 일레니아 50 이렇게 찍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후로는 바네사 50에 연이 60에 혹은 일레니아 60 쪽으로 목표를 잡고 레벨업 진행하시면 좋은데 매주 영혼속으로 조금씩 레벨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대부분 육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여부에 따라서 미호나 루디도 나쁘진 않은데 범용성이 그렇게 좋은 캐릭은 아니라서 좀 비추천이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신화 영웅들 전체 사용 설명서와 추천 해드릴게요. 자, 우선 에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PVP 저티어 공댁 쪽에 사용할 수 있고 포지션은 근거리 단일 광역 딜러. 육성 우선순위는 사실 비추천입니다.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서 처음 출시와 함께 나온 신화 야차죠. 정말 오랫동안 0티어를 유지하다가 신화 레이첼 출시 이후에는 사용 빈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하위 티어 제외하면 거의 픽률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뉴비 복귀 유저분들 경우에는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현재 신화 레이첼 60을 모든 유저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극 초반에도 쓰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버프받을 확률도 좀 지극히 낮고요. 다음 영웅은 아일린. 주요 사용처는 PVE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포지션은 메인 탱커면서 CC 디버퍼면서 전체 쿨타임 감소 버퍼 역할까지. 육성 우선순위는 1, 2순위로 좀 높은 편이고 PVE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 출시 때부터 현재까지 PVE에서 단한 번도 전열 위치에서 빠진 적이 없는 역대급 서포트형 탱커로 뉴비, 복귀, 고인물 할것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영웅과 다르게 직접 컨트롤하면 더 좋거든요. PVP에서는 신규 영웅들에 밀려서 거의 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다음 신화 루디 PVP 즉사대기 활용할 수 있고 메인 즉사 CC 포지션에 아군 부활 서포터까지 뉴비 복귀 기준 비추천이긴 하고요. 즉사대기 핵심이죠. 루디는 리메이크로 0티어로 떡상을 했지만 다른 신화 영웅들과 다르게 즉사대기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뉴비 복귀가 뽑기에는 우선순위가 가장 뒤쪽에 있어서 즉사대기를 희망한다면 뽑고 키우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번 신캐 소롱의 출시로 다시 즉사대기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신화 영웅은 레이첼. PVE 거의 모든 곳에 활용되고 PVP에는 방대 쪽에 단일 근거리 메인 딜러면서 화상 CC도 걸죠. 육성 우선순위는 0순위 공짜로 주는데 PVE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성비 좋은 메인 딜러로서 거의 모든 컨텐츠에서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죠. PVP에서는 방댕류에서 여전히 어느정도 쓸 수 있어서 뉴비, 복귀, 고임을 살 것 없이 모두가 키워야 되고 추천을 드리는데 공짜로 60레벨을 주다보니까 장비, 잠재 등만 최우선으로 꾸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나2에서 못 깨는 컨텐츠가 없죠. 레이첼을 쓰면 자, 그 다음 연희 PVE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 PVP 쪽에는 공덱에서 공거리 광역 메인 딜러면서 악몽 CC 레이첼 다음 순위로 우선순위 가져가시면 되고 레이첼과 사용처 자체가 거의 겹치긴 하거든요. PVE 쪽에 원거리 핵심 딜러죠. PVE에는 거의 모든 곳, PVP는 공덱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레이첼은 근거리 덱에 좋은 반면에 연희는 원거리 덱들과 좀 효율이 좋거든요. 우선 레벨을 50은 꼭 찍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고 PVP에서는 확실한 카운터 일레니아가 있어서 티어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다음 영웅은 일레니아. PVE 필요한 던전에 사용이 되고 PVP는 공대 기반대 광역 근거리 딜러죠. 특성 우선순위는 1에서 2순위 결투전 공덱을 지향할 시에 PVP에서 모든 영웅 통틀어 기본 화력과 유지력이 가장 좋은 원탑 딜러로 50레벨만 올려도 다른 60레벨 딜러와 싸움이 될 정도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데 벨로, 유 같은 신화 공펫을 얻었다면 최우선 0순위로 육성하는 걸 추천드리고 PVE에서는 만능형 버프가 아니면 좀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다음 반회사는 PVE 모든과 PVP 공덱 방대 쪽에 활용이 되고 아군 전체 힐러면서 서포터면서 적군 디버프까지 육성 우선순위는 1에서 2순위 정도 3주년 기념으로 나온 반회사죠. 지원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걸 가지고 있고 PVE에서 거의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요. PVP에서는 메인 딜러를 보조하는 역할로 현재 가장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60레벨을 찍어야 완벽한 효율이 나와서 진입장벽은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60을 찍기 전까지는 PVE에서 피네보다는 가성비가 좋진 않죠. 다음 미오. PVP 즉사덱과 CC 저항 방등류에 쓰이고 포지션은 아군 전체 힐러면서 서포터면서 적군 디버프까지 육성 우선순위는 즉사덱 지향하면 2순위 나머지는 비추천이고 50 이전에 나온 신화 미오인데 지원형으로 만능형 아군 서포터로 버프를 걸어서 생존 유지력을 올려주는데 상대에게는 매혹을 걸고 소환수를 소환해서 어그로까지 끌 수 있거든요. 신화 루디처럼 PVP에서 거의 즉사덱 쪽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이렇게 좋진 않고 또 60레벨이 되어야 완전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진짜 좋진 않습니다. 뮤비에게는 비추천이고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캐 손오공은 PVP 즉사덱 제외 모든 곳에 활용이 되고 아군 전체 서포터면서 메인 탱커 역할까지 육성 우선순위는 2에서 3순위 정도 신규 신화 영웅으로 사용처와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 PVE에서는 특정 상황이 아니면 활용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뉴비 복귀 유저가 쓰기에는 사실상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성능 자체와 PVP 범용성은 굉장히 좋아서 출시 스텝업 소환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뽑는 것 자체는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필수 육성 전설 플러스 영웅들 보겠습니다. 사용처와 함께 점핑 돌파권과 매일 영혼석 구매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방어형은 루디 돌파도 나왔기 때문에 결투장 CC 저항 해감덱의 필수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진입점을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 부분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뽑아주시는 게 좋고 데이브는 뉴비 복귀 유저가 초반에 골드던전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대파는 PVP 조커픽으로 팀 전체 CC 저항용으로 활용이 되죠. 다음 사수형은 루키랑 드레이크. 루키는 PVE에서 연희 옆에 서포터면서 서브 딜 드레이크는 PVP에서 연희 옆에 서포터면서 서브 딜 지원형은 피네, 클레미스, 이안 정도 피네는 PVE, PVP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쓰이는 만능 서폿이고 클레미스는 PVE의 8인 레이드 쪽에서 활용이 되고요 이안은 PVP의 방대 8인 레이드 오로치에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 공격형 세인 돌파도 나왔기 때문에 PVE 신화 캐릭 바로 아래급 딜러 혹은 PVP 공덱 방덱의 메인 딜러로 활용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대비해 주시는 게 좋고 다음 델론즈랑 에바는 델론즈는 PVE 메인 딜러의 서포터면서 반각 디버퍼 에바는 PVE 8인 레이드와 길드 레이드에 조금 활용이 됩니다.
만능형은 테오, 크리스, 녹스, 백각, 브란즈, 브란셀, 플라튼 정도. 테오는 PVE, 8인 레이드, 시나리오 악몽에 주로 사용이 되고, 크리스, 녹스, 백각은 PVP 즉사대 위주덱에 활용되죠. 두 분은 PVP 공덱 전열이나 즉사덱 전열에 활용되고, 플라트는 PVP 공덱의 전열 혹은 중열에 바군 서포트 역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신앞에 사용처 추천 드릴 건데, 신앞에 6종이 있거든요. 제오, 케일, 카람, 델로, 파이크, 유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면, 먼저 제오는 PVE 챌린지 던전과 스테이지 악몽, 빌드 레이드에 활용이 되고, PVP는 즉사덱, 매즈덱, 위주덱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켈 같은 경우 챌린지 던전, 스테이지, 길드 레이드에 쓰이고 PVP는 현재는 사용이 안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리메이크 언급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면 리메이크 될 수도 있습니다. PVE에서는 챌린지 던전, 길드 레이드에 쓰이고 PVP는 방어적인 모든 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델록 같은 경우 PVE는 챌린지 던전, 길드 레이드, PVP는 공격덱 위주덱에 주로 활용이 되는데 유보다는 활용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죠. 파이크는 PVE에서는 사용이 거의 해본 적이 없고 PVP는 방어덱, 매즈덱 위주덱에 주로 활용이 되죠. 다음 유 같은 경우 챌린지 던전과 스테이지, 길드 레이드에 쓸 수 있고 PVP는 공덱류 위주덱에 거의 많이 활용이 되죠. 티어로 보면 유, 제오, 카람, 델루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환권에서 이 순서대로 나온다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비 우선순위 선택. 첫 번째는 일반 장비 선택인데, 점핑이나 카니발, 이벤트 보상으로 신화 장비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고, 최우선순위는 스킬 레벨업 증가, 스증 5v1세트, 공속 5v1세트, 쿨감 5v1세트를 기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범용성이 좋죠? 치명, 막기 장비도 한 세트씩 있으면 좋고, PVP에서 주로 활용되는 스카이트리아 세트도 여유가 되면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스톨 순서는 V는 공덱은 장갑, 무기, 투구순, 방덱은 갑옷, 장갑, 신발 순서로 만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그럼 초월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제작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우선 결투장 4명에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우선하는 걸 추천드리고, 초월보다는 4명에게 끼울 것을 먼저 만든 후에 초월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비는 선택 확률업 장비 및 파편가루 우선순위인데, 이걸 또 공짜로 주거든요. 0순위는 범용성 필수 장비, PVE, PVP에 쓰이는 밍장비 세트, 신화 등급 최소 1에서 2세트 정도 필요하고, PVE, PVP 궁극기 기반 캐릭터가 활용하면 좋은데 아일린, 핀의 바네사, 루브, 루디 정도가 있고, PVE에서는 전설 플러스 장비로도 가성비 좋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파멸의 갑옷은 신화는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 PVE, PVP 딜러진들이 주로 착용을 하고, 혹은 지원형 CC 기반 캐릭터, 예를 들면 연이, 레이체, 일레니아, 드레이크, 핀의 루디, 녹스 정도, PVE에서는 전설 플러스 장비로도 가성비 좋게 마찬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아일린 창은 신화 등급 1개 정도 있으면 좋고, PVE, PVP 메인 딜러가 주로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연이, 레이체, 일레니아 정도, 신화 등급으로 만들어야 효율이 좋긴 합니다. 아일린 창은. 다음 1순위는 PVP 필수 장비 스파이크 투구인데요, 신화 등급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필요하고, 메인 딜러와 메인 서포터들이 필수로 착용을 하는데 연이, 레이첼, 일레니아, 바네사, 피네 정도, 기존 유저는 0순위로 2, 3개는 최우선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심연 장갑은 신화 등급 최소 1개에서 최대 2개까지 메인 딜러나 궁극기 기반 캐릭터가 주로 착용을 하는데, 뭐 연이, 바네사, 피네, 아일린 신화 등급을 해야 이것도 효율이 좋죠. 다음 2순위는 필요한 장비 만드시면 되고, 뭐 레이첼 부츠 한 개라든지 아니면 다음 장비 존버하는 거, 특정 캐릭터 위주나 특정 상황에서 활용이 되는데, 레이첼 부츠는 뭐 레이첼, 드레이크, 일레니아 정도가 쓰이죠. 추가적으로 3월 28일 업데이트 혹은 4월 안으로 신규 장비가 또 나올 예정이거든요. 추가 뽑기는 이 부분 고려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전설 플러스 보석 선택권인데, 카니발 보상에서 획득이 가능하고 추가로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0순위는 도감작이 안 돼 있는 보석, 도감에 들어가 보시면 불이 안 켜진 게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최우선으로 받아주시고, 대부분 다 있다 하시면 1순위는 성역 보석이죠. 신화 보석이 없을 때 효율이 가장 좋은 보석이고, 공격 성역, 사수 성역, 만능 성역 순서. 2순위는 기만 보석, 신화 기만 보석이 없을 때 그것도 받아주시면 좋고, 3순위는 재생 보석, 신화 재생이 없을 때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성력 재생 위주로 받는 게 좋고, PVP에서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전설 플러스로도, 나머지는 사실 신화 보석으로 주로 많이 착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